들리세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근데 이런 신한선이랑 비슷한 선이 2014년에도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러 백자와 청자들이 가득한 배가 나온 거죠. 요 배는 여기 복원선 근처 여기서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런 배는 바다에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튀어나와도 놀랄 필요 없다. 그만큼 바다는 보물선으로 강합니다. 이 보물선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동화에서 봤던 그런 보물선 말고 이런 보물선. 보십시오. 이런 청자나 용천역 이런 거 요즘에 500원 그냥 넘거든요.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500 하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일반 그릇들이고, 이런 그릇들은 얼마 하겠어요? 이런 것도 여기 숨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보물섬을 찾는 것도, 보물선을 찾는 것도 요즘에 하나의 해상 고고학이라 가지고 유행하는 고고학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 있는 것만 찾지 말자.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찾자. 근데 박자 속에 있는 건 우연히 여러 개 겹쳐지면서 이제 발굴이 되는 건데, 이 발굴된 거를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관람객을 모집하는 그런 경우가 이 세계에 요즘에 하나둘 생기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옛날에 군함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뭐 그런 식의 형태들. 그래서 이런 배들이 숨어져 있다. 복권성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여기 바다들, 요 바다들 사이에서 분명히 또 다른 보물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안선 바다에 있는 유물 중에 특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봤던 이 동으로 이렇게 그림을 입힌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유약 아래에다가 동을 넣어가지고 1300도 이상에 구워서 만든 거니까. 근데 요거는 뭐다? 철화로 이 토끼 형태의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혹시 요 그릇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예전에 용천역 전시실이 있어가지고 이거 주로 보셨을 거야. 아, 신안선 전시실에서 이거 주로 보셨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좀 검게 좀 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딱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탔어? 이거 느낌이 좀 이거 뭐지? 할 싶을 정도로 그림이 좀 이렇게 엉켜붙어 있겠는데 실제 그림 형태 이렇게 토끼 형태를 이렇게 꽃이 있는 이런 형태 그림이에요. 근데 철화는 그림을 입혀도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철화를 정말 예쁘게 그림을 입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리움 전시에 나온 철화들도 대부분 과격하고 그 다음에 뭔가 추상적인 그림들은 잘 들어가 있는데 청아백자 그리듯이 좀 이렇게 그린 그림들은 생각보다 청아백자 같이 그렇게 안정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못 봤을 겁니다. 철화가 원래 안료가 그래요. 다만 이대박물관 가시면은 청아백자인데 철화로 그려진 것 중에 포도문이 딱 그려져 있는 철화백자가 있거든요. 국보 이화여대 자랑하는 국보 그릇이 이만합니다. 여기서부터 꽤 커요. 그거 정도는 농담이 정말 철한데도 불구하고 농담이 살아있어요. 쫙 농담을 입혔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작 중에 하나 성공작 나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완성도 높은 물건인데 그거 이화여대 박물관 가시면 언제든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그거 전시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화로 있는 거예요. 이건 곧뭘 뜻하냐? 여기에다가 청화로 바꾸는 순간 청화백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도 백자에다가 그림도 한번 입혀보는 도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신안선이 만들어지는 이배 안에서는 청화백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선인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움직일 당시에는 청화백자가 생산되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고 추정들도 하고는 있어요. 왜? 수만 점의 도자기가 나왔는데 청화백자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청화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중동 지역에서 코발트가 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전에도 이 코발트를 이용해서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경우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코발트 색깔이 연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청화백자 안에 구별하지도 않는 도자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도자기,
이제부터 나오는 도자기 청아백자는 이 코발트가 중요합니다. 이 코발트. 청색의 이 빛깔, 이 코발트, 이것이 바로 서역에서 온 거예요. 서역, 이란이나 뭐 이쪽 지역에서 왔다. 근데 이 코발트가 몽골이 만든 세계의 이 거대한 루트를 통해서 이동하고 이동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착한 겁니다. 몽골이 지배하는 이 원나라로 들어온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서 이 코발트로 그림을 입혀보기 시작하면서 청아 백자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코발트는 그냥 단순히 이동해서 어떤 목적 없이 떠났는데 운 좋게 걸려가지고 청아로 그림 그려보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목적성을 들고 이 기물이 들어온 건 확실해 보입니다. 왜? 이미 이 코발트를 이용해서 중동, 이 서역 쪽에서는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보시죠. 오아시스를 상징하는 이 파란색, 이거를 서역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자기는 사막지형에 물이 좀 부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푸른색이 주는 미감이 남달라요. 중국에서는 옷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옥 색깔에 가까운 그 청색을 좋아하는 반면에 이 중동이나 서역 사람들은 사막 중심으로 살다 보니 물이라고 하는 이 색감, 그 푸른색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발트가 갖고 있는 이 자기네 그 산지에서 질 높은 코발트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 막 돔 만들 때도 안에다가 푸른색을 막 바릅니다. 막 발라대요. 이 코발트가 중국으로 건너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죠. 반면에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했나? 모스크나 이런 거 장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코발트 장식 도기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 이게 8, 9세기 때 코발트 도기들입니다. 중동에서 만들어진 코발트 도기. 이라크 뭐 이런 지역에서 제작을 하던 그 코발트 도기들이요. 이거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색감이? 코발트 색이잖아. 다만 이 백자가, 이 그림을 넣는 이 백자가 도기 수준입니다. 결코 이 중국에서 제작되던 그 백자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하얀 백자에다가, 하얀 그릇에다가 청아로 그림이 입혀진 그릇, 난 그걸 가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기네들은 나름 열심히 만든 거지만 이건 독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면 물 흡수율이 떨어지고 물이 싹 스며들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릇이 축축해지거나 얼마 못 쓰면 버리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능가하는 그릇을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이집트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 이미 예전부터 송나라 때 용천료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그릇을 만드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 이 정도 그릇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집트 청독이 그릇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칼리프나 이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이런 그릇들은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귀한 물건을 보냅니다. 하면서 보내기도 해요. 그런 용천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이 용천료가 아니라 백자질이 요 정도 그릇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들 입힐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 14세기에도 이런 식의 도기인데 그림을 화려하게 넣어요. 여기는 뭐 사슴도 넣고 그림도 막 넣고 여기는 막 꽉 채웁니다. 그림을 꽉 채워요. 꽉 채워가지고 다양한 장식을 그려놓는 이런 그릇들이 13, 14세기에 아주 인기리에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중국에서 백자의 거대한 걸 만든다니까 거기다가 한번 입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세기 원청화백자가 등장하는데 보시면 여기 보는 서역인들이 원하는 시 이렇게 디자인들이 꽉 차고 그림들이 꽉 차게 입혀졌어요. 그리고 서역에서는 가능하면 동물 장식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물론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드물었답니다. 왜? 자기네들의 이렇게 종교 신념에 따르면 그런 동물들이 나오는 것들보다 식물 아니면 과일 이런 것들 나오는 그릇들을 더 중시하게 여겼대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이런 식의 생산되는 물건 중에 이런 물건들 중에 꽃이나 아니면은 과일 여러 가지 이런 동식물보다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중국에 주로 수출 용도로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원청화는 당시에 관료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민요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 민간요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원하는 형태의 여러 디자인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역인들이 원하는 디자인도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이 도자기들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다? 토카프 박물관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5세기 아크 코윤르 왕조의 회화라는데 여기 보면 그릇을 이렇게 싣고 가죠. 나귀가 이렇게 싣고 가는데 중국풍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릇들이 전부 뭐야? 청화백자예요. 이 청화백자죠. 보시죠. 청화백자죠. 그래서 이 청화백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던 이런 그림들이 입혀져 있는 도기가 아니라 백자란 말이야. 자기란 말이야.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운데 아무리 그릇을 써도 소모가 안 돼. 물이 흡수돼서 무너지는 그런 그릇들이 아니에요. 너무 빠져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거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왕조 하나가 멸망하면 그 왕조가 갖고 있던 그릇들이 저쪽 왕조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힘 약한 왕조들이 모은 그릇들을 더 힘 강한 왕조에게 조공처럼 바치거나 그런 중국 백자들이 이런 식의 활용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망이 대상이 돼요. 저런 그릇들 나 갖고 싶다. 아까 전에 고려청자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그 녹청자입니다. 녹청자. 중간 이상세를 생각해서 녹청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청화백자들이 적극적으로 서역에 움직이고 또 중국풍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왔다 가는 건 지금 뭘 뜻하냐? 당시에 세계 물결을 뚫어버린 이 몽골 세계 물결에 따라서 이동하는 여러 민족들이 상징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중국 계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넘어간 것처럼 반대로 서역인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화 20세기에 유행하던 90년대 이후인가 뭐 유행하던 세계화 개념과 유사한 어떤 물결의 개념이 이 시대에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크 코르뉴 왕조는 이렇게 여기 지금의 이란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고 여기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보면 청화백자 이렇게 중국풍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청화백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18세기 오스만 제국의 회화인데 오스만 투르크 들어보셨죠? 오스만 투르크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중앙에 큰 청화백자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 청화백자도 당연히 중국에서 제작하는 청화백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죠. 왕실 그릇으로서 아니면은 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으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 청화백자라는 게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귀한 사람들이 쓰는 그릇으로서 알려지게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됐고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도자기라고 이 백자라고 하는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로 퍼져가게 됐다. 청자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시장을 보면은 청자보다 백자가 월등하게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그래요. 골동에서는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자기네 관요 같은 청자 가격을 올려놔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이 백자가 가격이 좀 높은 편이다. 왜? 백자는 세계인들이 사용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특히 오스만 제국 여러분 오스만 제국은 다들 아시죠?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이 터키 지역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정복하고 밑에 이집트까지 장악하고 쫙 장악하고 여기 한때는 빈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계속했어요. 빈이 무너졌으면은 유럽 여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지경. 이슬람에 대한 공포심을 알렸던 바로 그 시대 오스만 투르크. 아마 이슬람의 여러 국가 중에 가장 유럽에게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줬던 데가 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제 붕괴되지만 한때 이랬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은 뭐였다?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이 무역의 힘. 이 단계를 넘는 순간 물건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럽은 당시에 문화적이나 경제 수준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스만에서 수입하고 남은 떨거지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럽이 워낙 대단했으니까 그 유럽 위주로 터키를 보고 뭐냐 이 한반도 문화도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일본을 보면서 한반도를 보지만 과거에는 유라시아 저 꽁지와 저 꽁지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냥 꽁지. 제일 중심되는 나라는 명나라, 원나라 명나라와 이 오스만 투르크의 관계지.
여기 안에서 물자들이 교류되는 거고, 일부 떨궈진 물건들이 이제 일부가 유럽이나 저기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으로도 건너가지, 뭐 건너가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이게 주인공은 한때는 중국과 이 오스만 투르크였다. 그래서 근데 요거 때문에 더 이상 나 못 먹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내가 한번 인도 중국으로 건너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희망선 건너가, 아니면 바다를 뚫어가지고 가겠다면서 신대륙이 발견되는 건데, 아, 그 전에는 요거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인도도 당시 어마어마한 국가였거든요. 인도가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옷감 생산에서 기계 생산하기 전까지는 인도를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인도에서 생산량이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랬던 시절이요. 아 정말 인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인구가 많으면 생산품이나 여러 부분을 정말 경쟁력을 압도하는, 경쟁 여러 국가들을 압도하는 생산력을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AI와 로봇 시대로 대처하면은 미국 같은 물가가 사람들 물건이 비싼, 사람 가격이 높은 데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던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 하여튼 기계 문명 전까지는 이런 인간이 제작하는 시기에서 오스만 투르크, 인도, 이 중국, 야, 대단했던 국가들이었다. 근데 이 이스탄불 토카프 궁전, 혹시 토카프 궁전 가보신 분 계세요? 어. 가봤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 가봤어요? 아, 그래요? 오. 토카프 박물관 근처에 터키 그 박물관 있는 거 아시죠? 국립박물관. 이스탄불 그 네, 근처에 있어요. 어. 가셨을 때는 반드시 이스탄불에 있는 그 국가 박물관도 같이 보면서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박물관, 이스탄불에 있는 그 박물관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문화 수준 장난 아니라는 거. 그죠?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막 쌓여있죠.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막 쌓여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기반으로는 나름 자기네들이 자국에 갖고 있는 자부심과 그 자긍심과 뭐 이런 것들이 상상 초월입니다. 그 터키. 지금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트리키? 뭐 바뀌긴 했지만, 그쪽 사람들이 상상 이상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 자기 세계관에, 이 당시 비행기도 없고 뭐도 없던 시절이니까 정말 자기 세계관에서 제일 넓게 만들어 본 거야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조공 드리려고 이렇게 오고, 매일 인사하면서 이렇게 또 오고, 이런 장면들, 이런 장면 우리 언제 느껴봤을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고구려 때 그 신라 왕이나 신라 귀족들이 이렇게 오고, 막 주변에 거란이나 말갈 이렇게 오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신라 때도 나름 백제계, 그 다음에 고구려계 귀족들이 막 이러고 있었고, 뭐, 말갈, 좀 있었고, 고려 때도 저기 말갈 여진들, 고려 때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조선 때 여진족이나,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 우리 그 정도만 해도 자부심을 갖던 시대라고 딱 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야. 유럽에서도 사신들이 오고 이 정도 제국을, 이 정도 국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의 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장난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제일 큰 사람들이 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밑봉이, 미국인들 엄청 국뽕이 세대요. 국뽕이 밑봉이네. 근데 왜? 전 세계를 장악했다는 건 그만큼 자부심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밑봉이 있다더라고. 근데 이 터키인들도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봤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 이 중국인들도 그런 나라를 한때 만들어봤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즘 터키나 미국, 중국은 주변국이 볼 때는 약간 악당 이미지가 됐지만 이런 자부심이 존재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한때 자기네 영역 인식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 숙이고 조공 바치려고 기어오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를 상징하는 토카프 궁전에 딱 가시면은 궁전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석조로 만든 어마어마한 그 궁전이죠. 이렇게 부엌 쪽에 가면 청아백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명나라 거예요. 이건 명나라 거고 여기는 원나라 거. 원나라 거가 명나라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총 40점의 원청아백자가 여기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원청아백자를 제일 소장하고 제일 많이 소장한 데가 여기였대요. 여기.
근래 중국이 발굴 성과가 많아지면서 청아백자가 어마어마한 수치로 쏟아 올라왔거든요. 원나라 청아백자가. 근래 중국도 근래 뭐 경덕진이든 아니면 북경이든 여러 군데 발굴 조사를 하면서 청아백자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원청아백자가 어느 정도 맞춰진 건데 그 전만 해도 원청아백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여기였습니다. 톡캅. 왜? 야들은 예전에 받아온 거를 뭐 이 다른 국가들이 갖고 왔던 걸 다 압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선물로 받거나 이것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무려 40점이나 되는 원청아백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톡카프 박물관에 있는 이 톡카프 궁전에 있는 이 원청아백자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아 원청아백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이 도출됩니다. 근데 왜 원나라 시대 때는 청아백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이 인식이 생겨버려가지고 이 근대 바로 전에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원 때는 청아백자 없었다. 명 때부터 청아백자가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 때 청아백자 하면은 놀림감 받았다니까. 원 때부터. 근데 이걸 조사하는 결과 아 이거는 명과 다르다. 원때 청아백자라는 게 이게 조사가 되면서 아 원나라 때부터 청아백자가 존재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청아백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족보상 청아백자의 가장 이른 시점이 원나라 때 존재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톡카푼 박물관 이런 것들 치면 중요해요. 이 궁전에 있는 유물들이 어쨌든 물론 터키 이 오스만 트루크도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2차전 이후에 이 요금 위주로 다 독립하고 해서 완전 무너지는데 어쨌든 왕궁은 버텼잖아요. 궁궐 마지막 술탄 날라가고 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톡카푼 박물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유물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선은 일제 때 빽 그거 해가지고 왕실이 무너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유물들이 지금 국내 고궁박물관 가면은 그 조선 유물들 왕실 유물 주로 해놨는데 몇 없죠? 대부분 그것도 18세기 이후 것들만 대부분이고 임진왜란한테 다 없어져가지고 임진왜란 이전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궁박물관인데 가서 고궁박물관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도 물론 붕괴되고 부서졌지만 어쨌든 자금성 안에 있는 걸 함부로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성 유물이 일부 반 나뉘고 해서 대만도 가져가고 북경도 가져가서 자금성 내 박물관, 대만에 있는 고궁 박물관 나눠서 굉장한 물건들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가 침탈을 당해도 이 수도, 특히 중심지에 있는 궁궐이 침탈당하면 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국가들은 이 침탈당하면서 수도가 몇 차례 공격받고 불타고 사라져가지고 남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고려 개성부터 개성에서 했던 그 청아백자들을 그대로 조선에서 인수해서 가져간 창고가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뭐 신립인지 걔가 그 장군이 가가지고 일본 등군 다 충주해서 박살 내버리고 어쨌든 한양 지켰어.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도 니들 다 막아가지고, 의주에서 평양 못 내려고 다 막았어. 어쨌든 나라가 침탈은 당했어도 한양은 지켰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아마 조선 전기부터 한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 명나라 황제가 보내주고 청나라 황제가 보내준 보물들 그대로 쌓였었을 텐데, 아,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침탈 문화인데, 침탈도 똑같이 침탈 당했어도 이 수도를 지킨 침탈과 수도까지 다 뺏긴 침탈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톡카프 박물관 가시면 야 그래도 얘네들은 요거는 남겼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가 한번 또 망할 일이 있어도 수도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든 여기는 좀 여기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근처에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좀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방에다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은 한국 유물 50%가 사라집니다. 아 이상하게 굿박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유튜브 보는 사람 몇백 명 정도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이 가장 큰 문제가 굿박에다가 모든 걸 깔아놓은 겁니다. 왜냐 일본만 가도 도쿄 국립박물관, 교토 국립박물관 뭐 아니고 사립박물관 여러 군데 유물들이 막 나눠져서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 우리나라는 서울에다가 저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죠. 바로 옆에 이태원 그쪽에 뭐가 있어요? 리움 있죠. 성북구 조금 올라가면 간성 있죠? 그 다음 호리머니, 뭐, 어쨌든 강 건너 바로,
우리가 보면 이거 강건도 강행인데 어쨌든 지도상에 볼 때는 바로 강건도 바로 거기에요. 용산 바로 밑에 미사일이 어디서 푹 떨어져서 하면은 한국 유물을 다 날라가게 생겼어. 근데 이 부동산 말고 동산으로 된 유물들 거의 5, 60%가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60% 이상이. 그 이런 형태가 과연 미래까지 유산을 남겨줄 때 의미가 있을까? 좀 지방에 뿜빠이에서 여러 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운 나빠서 또 떨어지면 예전에 조선왕조 때처럼 중앙에다가 모든 걸 갖다 놨다가 궁궐 불타니까 사라진 것처럼 한순간에 국립중앙박물관 불타가지고 미사일 폭발 끝 해가는 순간 200년, 500년 이제 사람들이 아니 고조선 물건이 뭐였어? 나는 아니 백제가 뭐가 있었다니 방가사유상이 뭐야? 방가사유상 두 점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박아놨잖아요. 그거를 아 그러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 방과사에서 국보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점이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간 거야. 그 어느 날 500년 뒤에 사람들이 그 방과사에서 나 본 적은 없는데 사진만 존재한다. 근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야. 왜? 지역 곳곳에 꼭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저 수도를 어차피 지킬 자신이 없으면 유물을 좀 많이 분배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미 몇 차례 실패를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 때. 응? 몇 차례 실패를 봤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그나마 여러 군데 뿌려놔가지고 하나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조선 전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거까지 불타버렸으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런 서울 중심 문화를 빨리 정리 안 하면 향후 한국 미래에 어떤 수단이 나면 더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유물까지 전달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이나 오스만처럼 최소한 수도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수도라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과감하게 그 용산 국립박물관 그 위에다가 좀 깔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아, 여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 도자기들을, 요 40점을 포함한 이 도자기들을 지정형 청화라고 불려요. 지정 시절에 만들어진 도자기다. 지정형 청화. 근데 이 지정형이 뭐냐면 원순제, 마지막 황제. 원나라 마지막 황제죠. 그 사람 원순제의 연호입니다. 마지막 연호인데 이 시기를 지정형 시대라고 그래요. 1341년에서 1370년까지 이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청화백자다라고 봅니다. 이 순제가 유명한 건 뭐죠? 우리나라 기황후. 기황후의 남편이 왔다는 사실. 어쨌든 고려 피가 섞인 인물이 원나라 황실에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이 결국에 북원 황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고려 피가 섞인 사람이 천하를 제패하는 황제가 될 뻔하다가 뒤로 북쪽으로 도망가는 사건이죠. 이 원나라가 조금 더 유지됐다면 우리 고려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조금 기대할 만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심양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양왕? 요동 쪽에, 심양 쪽에 심양왕이라고 했는데 그 심양왕이 고려 왕실 사람이 심양왕이었어요. 야, 너희들, 우리 칭기스칸의 후손이니까 너희들도 너희 왕 해가지고 그 심양 쪽 네가 통치해. 딱 던져준 거지. 자기들은 워낙 영토가 넓고 광대하니까 요 요동 지역 요 정도 떼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피가 섞인 황제가 원순제 다음에 딱 등장했다면은 고려가 더 뜨거울 게 많았을 텐데. 아 황제 폐하. 우리가 바로 낭남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고려 사람인데 뭘 원하냐? 저 만주 지역이랑 요동 이렇게 해줘. 우리 좀 따로 떼주십시오. 가져가. 딱 하고 그러면 명나라가 세워져도 여기 우리 건데 하면은 요동 그런 일도 안 벌어지고 했을 텐데 이 인간이 너무 정치를 못해가지고 중국에 튀어 도망간 게 우리 한반도 역사에 진짜 암울한 안타까움을 준 거예요. 이 양반이 조금만 더 잘 버텨서 아들한테 딱 하고 아들이 통치를 해가지고 한 150년만 또 유지했으면 원나라가 우리 한반도 역사 완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하여튼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지정형 시절의 도자기. 이 도자기는 어디서 있는 거다? 대영박물관에 있습니다. 대영박물관의 청화백자인데,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청화백자 중에 제일 유명한 청화백자라고 얘기하는 도자기가 이겁니다.
왜 유명하냐? 한국인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죠. 한국인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세계에서 유명한 이유는 이 도자기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다는 게 적혀있기 때문이죠.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여기. 쭉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정년이라고 써 있어요. 지정년. 지정년. 그래서 지정 11년 4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제작되는지 적혀 있다는 사실. 즉 1351년에 제작된 청화백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번에 리움전시 가니까 리움전시 제일 앞줄에 있는 청화백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였어요? 가장 중심에 놨던 게 바로 1489년에 만들어진 동국대가 소장하고 있다는, 예전에 화엄사가 갖고 있다는 청화백자에서. 왜? 그게 홍치 2년이라는 기년이 써 있거든. 편년 자료예요. 홍치 2년. 즉 성종 20년에 만들어진 조선 청화백자가 이 정도 질이었다. 편년 자료가 되는 거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와 청화빛깔이 비슷하고 이런 청화 유약빛을 갖고 있는 도자기를 쫙 해보니까 앞줄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리움전시 앞줄 도자기. 뭐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 도자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편년 자료. 그래서 그 도자기가 유명한 거예요. 1489.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죠. 근데 이 도자기는 전 세계 청화백자의 시적격이 되는 거예요. 왜? 1351년에 이런 도자기를 우리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인류가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도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정이기 때문에 지정형이 되는 거고, 이런 청화빛깔을 갖고 있는 도자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토카프에 이런 도자기가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토카프에 예전에 뚱뚱거려져 있는 도자기 중에 40점이 뭐다? 원청화백자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토카프에 있는 박물관 요것도 결국에 요걸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요걸로 편년자료구나. 요런 청화빛깔, 유약빛깔, 그 다음에 백자 느낌 갖고 있는 걸 여기서 찾아보자. 40점이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군의 40점의 요런 군을 전 세계로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 중국 여러 나라에 있는 청화백자 중에서도 원청화백자가 특별히 또 골라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고려 불화가 어느 순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게 송나라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고려 불화구나? 하면서 모범이 나오면서 그걸 바탕으로 고려 불화랑 비슷한 느낌의 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걸 쫙 골라보니까 고려 불화가 몇 점이다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 현상이 이 시대에 벌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게 2차대전 이후인가? 뭐 근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전에는 원 때는 청화백자를 만들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청화백자 유면을 지닌 거, 이걸 다 골라서 이렇게 지정형 청화백자라고 칭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 점은 그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원청화백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딘간에 이 청화백자 중에 원청화백자는 반드시 한 점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하더거든요. 왜냐하면 도자기 문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청화백자의 시원이 이 원나라 청화백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형 기형들이 한두 점은 있어야지 그 박물관의 위신이 딱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쉽게도 이 정도 크기의 원청화백자가 없고 요 조그만 거 몇 점밖에 없습니다. 왜? 이 정도 크기의 원청화백자는 가격이 50억에서 100억에서 200억 하기 때문에 못 샀는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여러분 중에 돈 많고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은 한 두 점 팔아서 두 채 팔아가지고 100억 만든 다음에 이 원청화백자 하나 사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면은 그분 이름 100년 남습니다. 100년. 그 기증실에 딱 해가지고 아무개씨 원청화백자 기증 해가지고 아마 나오잖아. 이런, 근데 그렇게 이름 남기려면 요 정도 기형은 기증해야 된다. 그거 인식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 큰 기형. 이거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을 자랑하는 도자기거든요. 이거. 오사카에 있는 한 부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업하는, 운영하는 사람이 이거 인수해가지고 이걸 도자기를 샀는데 그 기업이 파산났어요. 파산났는데 이 도자기도 어쩌나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그 가져갔습니다. 이런 법적인 그걸 해가지고 비용을 대주는 이런 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오사카 시립이 소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도자기들 해가지고 지금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은 어쨌든 원청화 백자도 이런 식으로 대형 기형들을 소장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요 정도 돼요. 달 항아리보다 클 거예요, 아마. 달 항아리보다
달 항아리 높이랑 비슷하거나 뭐 좀 크거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꽤 커요. 꽤 커요. 아마 오사카 시립 동양도장 미술관 가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가 특히. 그래서 가보시면 오 이게 원청아백자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물론 여기는 지정형이라는 글자는 안 써있지만 앞서 봤던 그 지정형 도자기 요거와 청아 빛깔과 유면의 빛깔 여러 가지 담을 때 이런 도자기들을 지정형 도자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지정형 도자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사카에 기본적으로 요 세 점 이외에도 몇 점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사카 시립 동양조장 미술관이 모든 걸 다 공개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일본은 모든 걸 다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몇 점 더 있다고 하고. 오사카 시립 동양조장 미술관에서 몇 년 전인가, 5, 6년 전에 일본 한 재벌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 전시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원청아 백자가 여러 점 나온 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재벌들, 이데미치 미술관, 뭐뭐뭐 이런 미술관 가서도 원청아 백자가 여러 점 막 전시되어 있어요. 아, 그런 걸 어떻게 수집했을까? 일제 감정기 시절, 일제 그 일본의 발언권이 세던 시대 중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수집을 했겠지만 아 우리는 너무 수집을 안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요만한 거 고적배 하나랑 항아리 요만한 거 아 참 안타깝다. 좀 누군가 수집해서 과감하게 기증하는 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 국박을 간 외국인들이 중국 시대에 가서 청아백자 보고 도자기 좀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좀 많이 실망해요. 왜? 원청아백자가 제도된 게 없거든.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뽀대가 나는데 이거는 소장을 하다 말았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좀 수집하는 분들이 과감하게 국박에 기증을 하고 물론 이 기증을 기증해서 이름값만 높이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그 기증하는 사람에게 여러 이득을 주는 시스템을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세금이라고 막 비판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 운영 안 하면은 박물관이 빠르게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세금 대신해서 이 작품들을 기증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수준의 박물관들을 여러 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박물관을 통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500억, 1000억짜리 작품이 걸리면 어쨌든 뭐 세금 혜택은 한순간의 일이잖아요. 그 작품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잖아. 언제든지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그 작품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그 감정과 그 기쁨과 그리고 관련된 이론과 논문과 그건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단순한 부자 혜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이 거의 진도를 못 빼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이런 법을 좀 해서 박물관 수준을 단시간 안에 좀 급격하게 올릴 필요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 급격하게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 잠깐 하고 혀 딱 대밀고 맛보고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 10년 안에 유물을 팍 수집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더 박물관 힘들어집니다. 가격은 더 높아지고 물건들이. 그래서 이런 법안이 빨리빨리 좀 통과시키면 좋겠는데 그 통과가 될런지 다음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내년 총선 어떻게 될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장 높은 원청아백자는 역대 최고가는 2005년 7월 12일 런던 클리스티 경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귀곡자 이렇게 가지고 딱 이거 딱 마차 타고 이 마차도 이거 호랑이 이제 표범이 가가지고 여기 뭐 소나무 있고 막 이런 거 이게 얼마냐? 438억 원입니다. 438억 원. 당시 돈으로 438억 원. 2005년에 438억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700억, 800억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또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면, 홍콩도 재벌이 그 만든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도자기 박물관. 거기 가도 원청아백자부터 해가지고, 원명청, 청아백자부터 막, 뭐, 여러 개 수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식의 도자기들이 거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미녀는 별로 가격이 안 높아요. 미녀들은. 왜냐하면 워낙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잘 만들었어 하는데 걔네들 세계에서 그냥 미녀입니다. 미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안 높은데 관여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관여들은. 근데 이거는 원청아백자는 관여가 아니에요.
민간에서 그냥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만든 거라서 시장의 수요에 맞게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에 육박했다. 이건 뭘 뜻하냐? 그만큼 원청아가 청아백자의 시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았다는 거. 청아백자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원순재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조금만 통치를 잘해서 자기 자식한테 그 칸 자리를 물려줬으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진짜 뭐 기왕호 싫어하는 사람 많죠. 기왕호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이런 제국에 잘 껴들어서 잘 해가지고 뜯어먹는 것도 재주라고 봐요. 이거 원난 이거 하나 여자 하나 그거 황실 여자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을까 느껴지지 않을까. 지금이야 우리가 친일파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원 그거 하나 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아, 이 기황후 조금만 잘했으면은, 하,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성계도 왕도 못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만주 전반을 통치하는 고구려보다 더 큰 나라가 만들어졌을 텐데, 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원순재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대체 역사가 있으면 이 인간을 조금 더 불로장생 시켜가지고 뭔가를 했을 텐데, 이게 원순재. 이 원순재가 무너집니다. 이 순재 해가지고 이 세조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황제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원순재 1370년 이게 쫓겨나, 이게 지정년이죠. 지정년 때 쫓겨나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이 무너지는 원중 이게 어딨어요? 순재가 여기 있고 주원장, 장사정 뭐 방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국에다 반란이 막 벌어지면 반란이 벌어져요. 이제는 못 버티는 위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실에도 지원을 요청하니까 고민왕이 이제 보내는 사람 중에 최영이 이렇게 가죠. 최영과 몇 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약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내려가가지고 이 남방에 난들을 정벌하고 또 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칸 그거의 일가니까 병력을 보내준 거야. 보내줘가지고 했는데, 그때 최영이 딱 얘기를 하죠. 이제는 원나라 끝난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왕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과 완전 독립해서 우리 걸로 가겠어. 이러면서 이제 고려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완전히 그게 돼버리는데, 요 난. 어마어마한 난이. 근데 이걸 제압을 못해요. 특히 더 문제점은 뭐냐? 남방의 여러 자원들이 요 대운하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남방을 전부 장악하니까 물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방이 어떻게 돼? 굶어 죽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됩니다. 돈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옛날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그랬다면서요. 돈 화폐 가치가 그냥 종이까지 해가지고 화폐를 주고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물물교류 문화가 된 거야. 그때 누가 나온 거야? 아돌프 히틀러가 나온 거야. 마찬가지. 이 시기가니까 북방 완전히 그냥 난리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얘네들은 상업이다 뭘 엄청 발전시켜서 화폐도 아깝다고 들고 다니기 아깝다고 종이로 막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날라가 버려. 한순간에 알고지가 되고 물건은 교류가 안 되니까 물물교류로 넘어가야 되고 사회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예요. 물자는 안 올라오고. 이러니 어떻게 돼? 결국에 원제국이 붕괴. 그리고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1356년 난징을 점령하고 1364년 오왕이 된 다음에 1368년에 명나라 황제의 주원장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족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한족의 국가가 이번에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마지막 한족 국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 200몇십 년간 청나라, 다시 한 번 더 유목민이 세운 나라가 유지되다가 다시 한족 국가가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주원장이 생기면서 청화백자 시대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왜? 민요에서 여러 국가에 추출하고 생산하는 청화백자가 아니라 이제는 관요로서의 청화백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명나라 황실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청화백자. 그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나라 최후 시점에 이 청화백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서역에서 서역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도입되면서 그릇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서역 쪽에 만드는 디자인들은 대부분 서역인들이 좋아하는 청화백자 그림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중국 내에서 출토되는 거는 이렇게 용이나 사람이 등장하는 게 많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 귀곡자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뭐다? 중국에서 응용하는 겁니다. 중국이 좋아하는 그 옛날 이야기들, 이런 걸 입힌 그릇들. 그러니까 이 그릇들도 민간에서 어떻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청화백자도 만들고,
서역적에서 좋아하는 청아백자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요라는 거는 다양한 계층이 원하면 그기 용도에 맞춰서 제작해 주는 걸 1차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 손님이 원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도자기는 중국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도자기들은 이런 도자기들은 이제 저기 어디 아랍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하면서 청아백자가 이렇게 되고 가보면 여기 베트남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고요. 베트남도 14세기 후반에 청아백자를 제작합니다. 이 지랄방정 같은 시대가 또 터지니까 여기 있던 도공들이 도망가가지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이주해서 청아백자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켜줍니다.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청아백자가 등장을 했는데 14세기 후반에 베트남도 청아백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청아백자를 중동이나 이런 국가에 적극 수출도 합니다. 그래서 토카프 관문을 가면 베트남 청아백자도 꽤 많이 있어요. 백자. 근데 그렇다면 베트남은 도대체 어떤 세계였기에 이렇게 청아백자를 만들 수 있었지? 지난번에 고려청자 얘기도 했죠. 제가 그 나라가 그만큼 위상과 자부심이 있을 때 그런 도자기가 나와요. 세계 어느 국가에 갖다 놔도 오! S급이네? A급이네? 그러니까 그 달 항아리나 77세기의 청아백자처럼 우리 안에서 야 멋있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도 전 세계 흐름에 볼 땐 그 도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충분히 S급이다 인정하는 도자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려청자랄 수 있잖아요. 고려청자 같은 형태로 이 백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형태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원단에서 만드는 거 여기 보시죠. 원나라에서 만드는 거랑 이거 디자인을 그대로 닮아서 막 이미테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고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수출. 원명 교체기 때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원나라에서 제작할 청아백자가 끊겼잖아. 끊긴 걸 대신해서 이 물건들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렇게 베트남이 할 수 있는 뭐 원동력은 이 15세기, 16세기 청아백자 전성기요. 서아시아와 유럽까지 수출했습니다. 이런 도자기죠. 이 도자기도 기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수요에 맞춰서 제작을 해줬다는 거지. 근데 이런 도자기는 바로 이겁니다. 전왕조 시절에 전왕조. 북 베트남 운영하던 국가인데 이들이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우리 고려가 뭐래요?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에 싸우고 이겼지만은 부마국이 돼서 독립은 인정받은 채로 운영했다. 이걸 우리 국가 교과서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복돼서 말고 우리는 반정복된 형태로서 어쨌든 황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집단으로서 부마국이 됐다. 뭐죠? 부마국. 그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띄우진 않아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생각이 좀 나서 그런지 부마국으로 됐다 했는데 당시에 그래도 1급 핏줄 쿠빌리아 칸의 핏줄 공주와 결혼하고 대단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나름 고려가. 근데 그 정도로도 교과서에 그렇게 위대한 시절에 그 원나라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다면서 그렇게 칭송을 하는데 베트남 아이 이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쩌능따오라는 인물이 지휘를 해서 수십만 대군과 몇 차례 싸워서 결국에 원나라가 손 들고 나가버렸어요. 아 너희들 이제 나 못 이기겠다 나갔어요. 그럼 몇 차례 승리하고 나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아 베트남 우리가 몇 차례 이겼지만 원나라 너희 황제로 모시고 우리는 그거 하겠다 평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건들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원나라에서 아 그래 너 지독한 놈들이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넘어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전왕조의 이 베트남인들의 자부심은 어떨까요? 상상 초월. 우리 고려가 요 나라 승리하고 나서 자부심을 얻었잖아. 그렇죠? 그 자부심이 막 올라오니까 위대한 고려청자 멋있게 만든 것처럼 이들도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인물이 저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이상급 대접을 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바로 그 위대한 성과를 이뤘다 이거야. 원나라와의 수차례의 결전에서 승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자긍심이 결국 이런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자긍심이 큰 나라라는 인식이 되니까 한족들이 도자기 만들다는 한족들이 아이씨 나 뭐 도망가자.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베트남 저기는 원나라랑 싸워서 이긴 나라라는데 저기 가서 나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베트남 이런 거 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베트남은 하여튼 끝나고 이렇게 베트남이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은 결국에 영락제 때는 결국에 무너집니다. 영락제 무너지는데 이 명나라가 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개방한다. 이거 뭐냐? 청아백자의 또 다른 시대, 즉 대중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청아백자들은 엄청나게 고품격으로 만들어서 정말 부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로서 이렇게 옮겨졌다면은 뭐 아랍에 있는 귀족들이나 부자들 또는 이 중국 안 내부에서도 뭐 최고 귀족들이 사용하는 물건들로 활용됐다면 이 명나라 때는 최고 귀족의 일품부터 저 밑에 있는 중간층에서 하품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들 다 뭐 일품 도자기부터 하품 도자기까지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청아백자 백자 시대가 열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끝이에요. 자, 오늘 또 유용하고 자, 한 10분 정도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아까 그 몽골 수업에서 그 고려의 그 백성들이 쓰는 그런 아까 선생님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검은빛 검푸른빛의 뭐 천하첨자를 썼다고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녹첨자라고 해서 녹첨자는 어떤 건지 아, 녹첨자는 네.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 내내 일반적인 그릇으로 제작되던 그릇이에요. 청자 레벨까지는 아니고 도기에서 청자 중간 레벨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기로서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급 인종 인물들은 고려 청자를 쓰고 그 밑에 계층들은 녹청자를 쓰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다 우리가 밥그릇을 녹청자를 쓴 거예요? 예예예, 녹청자 많이 썼죠. 녹청자가 녹색이에요? 녹색입니다. 녹색하고 좀 탁합니다. 딱 보면은 어이 청자 느낌보다 약간 질이 떨어져 보여요. 딱 보여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서는 잘 전시 안 합니다. 격이 떨어져 보여서. 근데 저 시립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녹청자 전시 많이 해놔요. 왜냐면 그거는 거기는 이제 고려 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청자들을 줄 꺼내 가지고 전시를 해 놓는데 딱 보면은 격이 많이 차이 나요. 아, 이거구나.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기법에 세부적으로 이걸 다 디자인해가지고 하는 게 다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들이어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이 기법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부적으로 모든 걸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다 했던 시절, 이거는 분류하고 나누는 시절은 근대 이후부터 엄청 발달한 문화예요. 과거에 우리 한반도도 뭐 기록을 보면은 그 정도로 심하게 나누면서 이 기법이 뭐다 이렇게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뭐 학이나 이런 거 따시는 분들 보면 도자기도 뭐 기형이 어떻고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뭐 이건 유형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다 필요한지 제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박물관 가서 구경하고 그냥 감상하는 용도에서 볼 때 너무 이상하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도자기 감정을 할 줄 아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몰라요 또 도자기 감정 쪽은. 그래서 좀 너무 그 많은 부분을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막 우리나라 교육의 하나의 일관적인 모습이죠. 일관적인 모습인데 기존에 있었던 그 자료에 해당되는 유물 자체로만 막 연구를 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신년 나오는 물건이야 이거들은 구별을 잘 못하는 그런 문화들. 그거 참 희한한 문화라 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아, 왕은 아닙니다. 왕 이름이 아니고 그보다 연호를 정해요. 연호. 이 시대의 연호는 이렇게 정한다 해서 지정이라고 하는 연호를 정해서 지정 1, 2, 3, 4 하면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통솔을 받는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그 지정 몇 년 쓰는 거예요. 다만 이 연호 개념이 명나라 이전 원나라 때까지는 황제가 내가 원하면은 연호를 바꿀 수도 있었어요. 중간에 나 A라는 연호 쓰다가 아 기분 나빠 B로 바꿀게 B로 바꾸고 나 좀 사람 좀 바뀌고 싶어 이제 정치 좀 제대로 할까 하면서 C로 바꾸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명나라 때부터는 이제 황제가 딱 교환하면서 그대로 갑니다. 하나로. 그래서 그 뒤부터는 명나라 황제가 돼버려 영락 몇 년 선덕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황제의 연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청나라 때도 그대로 걸룩 몇 년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전만 해도 황제의 기분이나 아니면 쇄신 느낌 받고 싶을 때마다 이 연호를 바꾸기도 했어요. 그거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왕국들도 연호를 여러 차례 교체도 했었다, 과거. 특히 신라들 보면, 신라 역사 보면 연호 엄청 많이 교체하거든요. 자기 기분 따라서 연호가 교체되는 겁니다.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지정년이요? 아, 지정년이요? 저기 나와요. 저도 이거 머리가 나빠가지고 외워지질 않네요. 자, 보시면. 아, 여기 점사. 1341년에서 1370년. 1370년 요때 지정년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 기간 30년. 근데 여러분 30년이 얼마 안 되는 겁니까? 잘 보면은 30년이 어찌 보면은 얼마 안 되고 어찌 보면은 길어요. 왜? 한 세대를 넘는 세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어릴 때는 이승만이라는 사람만 대통령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는 더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만 대통령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나름 공부도 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었는데도 어릴 때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박정희 해봤자 18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31년입니다. 세종 31년. 그때 영의정 했던 분이 황의정생이, 황의정생이 18년간 영의정을 했어요. 18년간 영의정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 30년이 어찌 보면 짧지만, 한 역사를 이렇게 한 국가의 틀을 바꾸고 운영할 때는 충분하고도 남는 기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했던 게 산업화의 기반이 됐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18년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특히 정권이 국가 처음 생겨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의 초반에 그 몇십 년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나마 뭐 사람들이 뭐 요즘이야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좀 많이 날려먹은 걸 박정희가 그래도 자리 잡아가지고 산업화는 성공시키는데 했잖아요. 이승만 때 너무 나라가 그 뒷돈 먹고 뭐 하는 수준 문화가 너무 싫어가지고 미국에서 손 떼려 했다라고. 손 떼려고 했다가요. 근데 그래야만 박정희 시절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산업이 만들어졌다는데 여튼 그 18년이 바로 그렇게 대단한 문화입니다. 근데 18년 동안 통치를 해가지고 나라 기반을 만들었기에 산업화가 만들어진 건데 반면에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그렇게 오래 해 먹었는데 박정희보다 더 오래 했어. 근데 해먹었는데 뭘 한 게 없으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십 그 차이지만 그 안에도 정말 세상을 몇 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지정년만 해도 이 원순재가 지정년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이 양반이 지정년만 정말 똑바로 했어도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기황후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시대예요. 우린 청와백제만 보고 있지만 저는 이 역사를 아니까 아, 이 원 황제가 지정년 때만 통치를 조금만 잘했으면 놀지 않고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나라 영토가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 기황후 아들이 황제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명나라 세워진 다음에 북원으로 쫓겨난 이 기황후 아들이 고민왕한테 사신 보내잖아요. 우리 모두 쿠빌레 칸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 같이 손잡고 명나라 공격하자. 다 연락 옵니다. 그때 명나라 대군들을 일부 전면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들이 기세가 좀 올랐을 때 그런 발언이 딱 나오거든요. 하물며 그 사람이 원나라 황제였다면 야 우리 역사 바뀌 그리고 우리 국사 교과서도 바뀌었겠죠. 진짜 원나라 황제가 피 반이 고려인이었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 원나라 역사 한국 거 그럼 중국 거 우리 중국 역사 한국 거 이거 가능하지 않...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너무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저희 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든 어쨌든 그 위대한 제국 위대한 국가 있잖아요. 거기 잘 붙어서 떡국물 제대로 먹으면 그 국가가 하나 이렇게 하나 가져가 뚝 던진 게 이 작은 나라에는 어마무시한 자원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정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내 하나의 알량 그 국가의 지도자의 자존심 때문에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줄 때 그냥 지도자라면 무릎 꿇고 하나 받아내세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냥 떡국 탁 던지고 하나 받아오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거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거 우리나라 정말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존심 좀 버리고 무릎을 탁 꿇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만 무릎 꿇지 말고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그래서
떡국물을 좀 받아오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외교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일 아쉬운 건 이 지정년에 원순재가 아들이 기왕후 아들, 기왕후의 아들이었다. 이게 한반도 역사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아쉽다. 이거죠. 아, 정말 아쉽다. 명나라 황제 중에 정말 한민족 피가 섞인 사람이 여기 황제가 됐다면 정말 역사가 더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제가 지정년이 아쉬워서 그래요. 지정년이. 아, 이거 아쉬워요. 우리나라 핏줄 사람들 중에 세계 제국의 자손을 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왕실은 있는데 세계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의 그 핏줄을 뿌린 사람이 있냐고요. 이게 기회였거든. 아쉽죠. 자, 오늘 강의는 이상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 청아백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아백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선 이야기를 하면서 아, 명나라 청아백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가서 조작이 전반적인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